안녕하세요, 카드레스키입니다.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 벤츠 차량이시고요. 벤츠 차량 중에 마이바흐죠. 마이바흐 S580 차량이시고 보시면은 이거 그냥 랩핑 필름 같으실 거예요. 근데 랩핑 필름은 맞는데 좀 다른 게 좀 많으시죠. 요 차량이 지금 상단 하단에 작업되어 있는 필름은 PPF세요. 어저께 차량이 출고하자마자 썬팅 하시고서 바로 입고 되셨었고요. 어저께 작업해서 오늘 지금 완료가 되신, 지금 현재 시간에 완료가 되신 거고 하루 조금 더 걸린 것 같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상단 하단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좀 더 걸리세요. 아무래도 이제 투톤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필름의 소모가 좀 많아서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시긴 하고요. 네, 뭐 PPF죠. PPF가 일반 PVC 필름하고 틀린 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차를 계속 운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스톤 칩, 또 세차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세차 스크래치. PVC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이제 스크래치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뭐 1년이 됐든 뭐 2년이 됐든 지나면은 내가 이제 이 세차 스크래치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필름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필름을 제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PVC 타입의 필름이시고요. 뭐 현재 아주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상 PVC 필름이세요. 아직까지 이제 고객님들이 PPF하고 PVC 차이점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PPF는 무조건 컬러가 안 들어가 있는 그냥 투명한 필름만을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이 PPF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컬러 PPF 같은 경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비비디자에서 만든 물 뿌리고 하는 이런 PPF가 아니세요. 건식 작업의 PPF시고요. 물론 습식도 가능한 필름이세요. 저희가 일부는 PPF를 물을 뿌리고도 작업을 했는데, 근데 사실 건식 전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건식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보여지는 거라든가 뭐 작업성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높은 타입이시고요. 필름의 수명이 5년에서 7년이세요. 요거 지금 블랙 같은 경우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다 둘 다 7년대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컬러마다 PPF도 내구성이 조금씩 틀리세요. 아무래도 컬러가 좀 다양한 색깔, 뭐 화려한 색깔일수록 내구성은 5년 밑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5년 동안에는 무사히 완전하게 차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 벤틀리 차량하고 파나메라 차량 들어와 있는데 모두 다 미국 텍넵사의 정품 하이그로시 고광택 제품으로 작업하는 건데, 요 차량의 시공대는 그냥 일반 PVC 고광택 필름의 시공가하고 요 차량의 뭐 PPF 컬러 퓨전이라는 컬러 PPF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으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거의 PPF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광택 제품을 시공한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필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산 제품으로 많이들 뭐 지금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예 말하고 하는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PPF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점착이나 본드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 선택을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우선 중국산이기 때문에 황변 굉장히 빨리 올 것이고요. 그리고 황변이 빨리 오게 되면은 그걸 제거하고 싶어지는데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제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누구 하나 필름을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는 언제 몇 년이 지나고면 이 중국산 사용해서 본드 안 남는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PPF 투명이죠. PPF 습식 작업을 하는 PPF를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만원 중반대에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가능하지 않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만원 중반대 PPF, 이 투명의 습식 PPF를 200만원 중반대, 뭐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공이 가능한 거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정품 제품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품 제품, 중국산 제품 200만원 초반 후반대 하시느니, 미국 택랩사의 정품 제품 200만원 중반대 PPF로 하시는 게 맞아요. PPF라고 해서 다른 건 없어요. 컬러 PPF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은 한 장으로 시공이 가능하게끔 시공이 돼 있어요. 뭐 투톤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상단은 따로 작업을 하시고요. 요거 이 오버랩이 전혀 없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오버랩이 없는 거에 탈부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랩이 없으시고요. 많이들 마이바흐 가시면은 요 부분 많이 걱정하세요. 아, 너무 날카롭게,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따 있거든요. 근데 이 정품 마이바흐 차량들 보면은 정말 얇게 따져 있어요. 엄청 얇게 따져 있어요. 저희가 절대 세차를 해도 자동 세차를 해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느다랗게 정말 마이바흐의 정품처럼 아주 그냥 곡선을 얇게 땄어요.